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봉산과 붙어있고 산세, 편백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손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봉산자락인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 고저차가 50m에 달하는 경사도가 심한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신사동 237번지 일대 역시 비탈진 산자락에 노후한 저층 주거지입니다. 과거 재개발을 시도했지만 높은 경사로 등으로 사업성이 낮다 보니 지지부진했습니다. 구릉지에 표고차가 높은 지역이라 지형적인 불리함으로 어떤 뭐 집을 새롭게 짓는다고 해도 건설기계 장비들이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가 4m 미만의 도로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차량이 양방향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재개발이 어려웠던 두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개발계획 수립 단계서부터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기획안을 보면 신사동 산세 편백마을은 최고 층수가 33층인 2,8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봉산과 편백나무 숲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순환도로와 공원을 배치했고 공원에는 수영장 등 운동시설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대상지의 주요 특징인 가파른 경사지를 깎는 대신 이를 활용해 주차장이나 부대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봉산에 붙어있는 두 마을이 자연친화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선 봉산자락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경관을 훼손할 수도 있어 조망권 확보 방안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은 저소득 세입자가 많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인 만큼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산세나 편백이나 너무 이렇게 아래서부터 산 위에까지 고지대예요. 고지대에서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었는데 그 저층, 조금 저층 주거지에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재개발이 되었을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만큼 다시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할지가 저는 최대의 그 중점 사항이라고 보고. 은평구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안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정비계획 입안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은평구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신사동을 포함해 가련동 12-248번지 일대, 불광동 600번지 일대 등 모두 네 곳입니다. 헬로TV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추석을 맞아 6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 5곳에서 재수용품 할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신영시장에서는 6일과 7일 이틀간 10,000원 이상 구매자에게 복권을 증정하고 목사랑시장에서는 6일부터 20,000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참기름과 들기름, 주방세제와 밀폐용기를 지급하는 경품 추첨권이 지급됩니다. 경창시장에서는 50,000원 이상 구매자에게 온누리 상품권 5,000원권이 지급되고 서서울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딱지치기와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가 펼쳐집니다. 또 오목교 중앙시장에서는 장기자랑 등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10만원권과 청소기 등의 풍성한 경품이 증정됩니다.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대비해 교통, 생활, 안전 등 4대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추석 종합대책 가동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인데요. 서울시는 이 기간에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경증 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 진료반을 운영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차량이 집중되는 13일과 18일에는 기차역과 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재난안전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연휴에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대응합니다. 추석 연휴 교통, 의료, 생활정보 등에 대한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여름철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에서 불법으로 영업 활동을 해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야외 물 미끄럼틀 시설을 안전성 검사 없이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곳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남양주의 한 하천 옆에 있는 3층짜리 카페.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공간에 의자와 테이블 등이 놓여 있습니다. 국가 소유의 공유 수면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공유 수면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혹시 여기는 이제 선생님 사유지가 아닌 국가 소유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셨을까요? 양주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야외 수영장 미끄럼틀 두 개를 허가 없이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네. 이게 허가가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이처럼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360곳을 대상으로 벌인 불법 행위 수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올해 적발 건수는 45건으로 지난해 38건보다 18.4% 늘었습니다. 식품 적격업소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면서 운영했는데 관내 신고 변경을 하지 않고 하는 행위가 제일 많았습니다. 한 10건 정도 적발이 됐고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유언시설 를 운영한 행위가 한 4건 정도 적발되었습니다. 하천구역을 무단 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거나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고 업주가 영업장에 게시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인천경찰청이 인천교사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건 수사 회피 논란에 대한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양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찰반은 계양경찰서 여성 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와 언론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감찰반은 진정서가 제출됐는데도 경찰서에서 접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인천 지역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교사 2명은 남동경찰서와 계양경찰서에 각각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남동경찰서는 해당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계양경찰서는 진정서가 제출됐음에도 사건 접수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공항 권역 고도 제한 완화 및 발전 방안 구상 용역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공항 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과의 비행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 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양천구 등 서울시 자치구는 물론 부천과 김포, 인천 계양구 등 인접 지자체까지 고도 제한 TF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기 북부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또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 의료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진의 법적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하는 수도권 폐기물 적체 해소를 위해 연휴 기간 중 하루 동안 폐기물을 특별 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반입은 수도권 3개 시도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으며 폐기물 반입일은 오는 16일 하루인데요. 반입 가능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을 포함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 대상 폐기물로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는 1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와 냉장, 냉동식품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인데요.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과 온라인 단속으로 실시되며 적발된 업체는 형사 입건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상 시장은 인천 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계산시장, 부평 깡시장과 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 옥년시장 등 7곳인데요.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금액의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줍니다. 오는 9일부터 시작되며 인천 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계산시장은 15일까지, 옥년시장은 14일까지, 부평깡시장과 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은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또는 시장별로 문의하면 됩니다. 케일컬처 밸리를 두고 경기도의회 양당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지난 3월 감사원 사전 컨설팅 과정에서 공영 개발 방식 추진을 언급했다는 제보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감사원과의 통화 녹취록 공개까지도 검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동연 도지사는 도정 질의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도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 결렬의 최종 책임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에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리한 케이컬처 밸리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임했다며 행정사무조사와 본회의 파행을 무기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당은 경기도가 추경안에 포함된 케이컬처 밸리 토지 매각 대금 1,524억 원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면 경기도 금고 가압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는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5일 열릴 예정이었던 11개 상임위원회는 대부분 열리지 않았거나 정회됐습니다. 오는 2026년이면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타고 5분 안에 올라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남산 예장공원에서 남산 곤돌라 착공식을 열고 공사 시작을 알렸는데요. 공사는 오는 11월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내년 11월 준공돼 2026년부터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곤돌라 25대가 투입돼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예장공원의 하부 승강장과 남산 정상까지 832m 구간을 오가게 됩니다. 경기도는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등 인구 감소와 관심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과 소재부품 장비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용 소상공인 등인데요. 대출 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용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입니다.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는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2%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은 가평군 동두천시에서 지난 3일부터 접수 중이며 연천군은 오는 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12 직통 비상벨이 설치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호선에서 8호선 271개 역사 내 여자 화장실과 고객 안전실, 수유실 등에 모두 595개 비상벨을 설치했는데요. 비상벨은 원터치 작동으로 112 종합상황실로 자동 신고돼 실시간 위치가 전달되며 양방향 통화도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